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올해 이 공간 파트 2 자체를 파트 1이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기획을 하고 있었고, 작년부터 중간에 이제 저희 콘서트도 계속하고 또 페스티벌, 그리고 새로 나온,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로 나올 음악들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네. 나름 잘 바쁘게 알차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도 그렇고요. 파트 1은 저희가 이제 아쿠아리움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가지 분위기를 조금 이어가는 컨셉이었다고 하면, 이번 공간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넬의 어떤 타임라인을 담아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들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케이션이 좀 여러 장소가 됐고, 곡들의 분위기도 좀 다양하게 많이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락적인 무대를 보여드릴 때 하는 곡들도 했고, 반대로 좀 어쿠스틱하게 굉장히 차분하게 꽉한 느낌의 곡들도 준비했고 해서 아마 파트 1보다는 훨씬 다양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를 많이 접했던 무대를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관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는 포지션이나 조명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좀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평상시에 공연 같지만 평상시 공연에서 볼 수 없는 구도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굉장히 흡족합니다. 네. 그리고 뮤지션들이 촬영을 할 때 장소 제약이 많은데, 저희가 그게 좀 알려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좀 오래 하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저희 멤버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넬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공연이나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팬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더불어서 그래서 내년 또 내후년에도 계속 저희 더 열심히 팬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네, 이상 내리였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기분 좋은, 심심한 분들한테는 재미있는, 좀 감성이 메말라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 감성의 담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저희 위치에서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음악을 만들고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조만간 또 새로운 음악이랑 공연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상 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